무대에서 몇 곡 노래를 들려드릴 때는 그냥 제 취향에는 기타에 나지막하게 노래 부르는 게 가장 저하고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려요. 근데 오늘 특히나 좀 음악을 들으러 오신 분들의 표정도 그렇고 오늘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더 노래하는데 좀 못해도 덜 쑥스럽네요. 벌써 이 노래도 나온 지가 이제 18년, 19년이 됐어요.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네요. 꽉 찬 20년이 되는데. 글쎄, 오랫동안 내가 부른 음악, 그것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귀담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인데, 저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, 오히려 속으로 더 많이 뜨겁고 더 많이 이렇게 좀 그릇이 넓으신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노래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이것도 아마 오래전에 리메이크했던 곡인데 제가 음악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분이기도 하고요. 또 그 음악으로 인해서 그분의 음악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생겨서 또 그런 정신과 그런 생각들을 이어받아서 노래하는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습니다. 조동진 씨 노래 중에 제가 앨범에 담았던 곡인데요. 제비꽃이라는 노래 봄에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들려드릴게요.
장필순 씨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대구 팬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세요. 그동안 건강들 하셨죠? 네, 점점 나이가 이렇게 철이 드는 나이가 되니까 가장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건강에 대한 안부고요. 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리 궁금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건강이 네, 최고죠. 네. 예. 우리 장필수 씨는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신 지가 꽤 됐잖아요. 근황 네,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지내시는지. 아,
처음에는 좀 두려움도 있었고 네. 기대도 있었고 또 뭐 계획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10년이 넘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늘 그냥 오늘 같기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뭐 아. 공기도 좋고요. 그러니까요. 요즘에 너무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곤욕스럽긴 한데 네. 아마 그것도 곧 정리가 되겠죠. 뭐 저희 땅인데 저희가 잘 어떻게 지켜야지 되지 않겠어요. 그래요. 근데 장필수 씨 노래 들어보니까 네.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무 잔잔하고 편안하고 그래요. 그럼 원동력은 어디에서 아. 오는 걸까요? 글쎄요. 뭐 들으실 때는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노래하는 네. 사람은 갈수록 떨려요. 그러니까 좀 지금보다 더 옛날에는 네. 무대에 설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떨린다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노래를 했거든요. 자신만만하게. 어. 네. 지금은 굉장히 긴장되고 뭐라 그럴까요? 올라가서 틀리면 어떡하나, 뭐 가사 까먹으면 어떡하나 오. 그런 것들 때문에 예. 점점 긴장감이 더해지더라고요. 그래요? 그러면 네. 그런 음색을 좀 유지하기 위한 비결 뭐 이런 것도 있나요? 제 음색은 뭐 여러분들이 뭐 오래전부터 아시겠지만 제 탁성이잖아요. 그래서 전에 아이 때부터 그랬거든요.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 데리고 다니시면서 되게 창피했대요.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.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뭐 엄마를 부를 때 이상하게 부르니까 엄마 뭐 이러니까 그러더니 네가 그 컴플렉스를 네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무기를 만들었다고 어머님이 맨날 기특해하시는데 네. 글쎄요 뭐 꾸준히 좋은 지인들 만나면 저녁에 꾸준히 약주도 하고요. 제가 술 분위기 참 좋아합니다. 네. 같이 앉아서 왜냐면 뭔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센 부분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요. 그런 분위기 좋아하고요. 네. 그리고 지금은 좋은 공기에서 살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일단은. 네. 네. 그래서 사실 내려가기 전에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. 뭐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이 다운돼 있고 또 노래도 잘 안 됐고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았었더라고요. 근데 가서 건강도 많이 찾았고요. 네. 진짜. 예. 요즘에 혹시 음악 외에 뭐 좀 몰두하는 그런 일이 있으실까요? 아무래도 음악에 제가 제일 몰두하는 건 음악은 계속 몰두하고 있고요. 그렇죠. 예. 또 이번에 또 싱글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. 나오거든요. 그래서 네. 제주의 이야기, 제주의 이야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떤 작은 소재가 제주예요. 그래서 네. 고사리 장마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오고요. 그런 거 말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먹거리죠, 뭐. 아까 건강 네. 얘기하시더니. 작은 텃밭이 있는데요. 네네. 봄이면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. 얼굴이 까매지도록. 근데 선크림도 안 바르고요. 네.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아침에 나가려면 준비가 더 길어요. 뭐 모자 써야지, 선크림 발라야지, 토시해야지. 그런데 네.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. 그냥 나가게 되더라고요. 자연스러운 농군의 모습으로. 근데 진짜 너무 네. 재밌어요. 그렇죠. 네. 그건 저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그 흙을 밟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게 사람의 그 근본이잖아요. 맞아요. 좋아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접할 기회들이 없으셔서 그런 거지. 네. 그런 자연들이 아마 이제 더 장필순 씨 음악에 녹아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어떤 가수로 이렇게 계속 기억되고 싶으세요? 글쎄요. 지금껏 제가 어떻게 해왔다기보다는 내 음악을 또 들어주는 분들이 저를 또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. 네. 다른 색깔로 갈 수도 있었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저의 고집도 필요했겠지만은 그 음악을 들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저 굶지 않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나를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흥분된 시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. 그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기만 하여라 그런 네. 마음으로 음악 계속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
제 나름대로의 좋은 음악 그리고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음악들 들려드리려고 애쓰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편안한 음색으로 편안한 노래 계속 들려주시길 바라고요. 또 저희 찾아오신 분들 위해서 예, 또 계속해서 노래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박수로 네.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버린 날의 그림 속에 초라한 너의 모습 그 눈빛엔 내일에 대한 기대는 없었어 내일은 너도 모른다며 너를 자꾸 내몰았고 그러진 밤거리만이 너의 전부였지 슬프고 우울한 너의 모습이 보여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 곳에서 돌아온 너 잔잔해진 가슴에 젊음보다 열정보다 더 빛나는 꿈을 채워 흔들리던 너의 어제를 부끄러워하지 마 그대로의 너의 모습을 다시 사랑할 수 없는지 너의 침묵 속엔 수없이 많은 얘기 너의 두 눈 속에 흔들리는 별 하나 이 세상에
세상에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너.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너. 감사합니다.